어린이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고요?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3월달이에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월달 지금 막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 저 보호망이 3월달이 어린이 보험 가입하기 최적의 조건이냐? 일단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자, 보험회사의 3월달은요, 다른 회사 국내 기업이죠. 12월달과 똑같이 회계연도 마지막 달 3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4월달이 1월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일단은 모든 좋은 조건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 좋은 쪽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지금 출시가 되었고 또 내걸었다는 겁니다. 4월달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달, 저번달 2월달, 1월달보다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묶고 더블룩가! 자,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데요. 3월달 또한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D사, M사, H사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5%에서 7%, 많게는 10% 이상 보험료가 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달이 가장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한 몇 군데 보험회사는요, 특히 H해상을 필두로 또 H손보사죠. 몇 군데가 I49 부정맥 중에서 가장 진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I49 기타 부정맥이 무려 1,000만 원 가입이 되고 내혈관과 수술비가 이번 달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4월달부터는 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또 여러가지 담보가 축소 혹은 신수술비가 1종부터 8종이 탑재가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저 보험왕 찐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종수수비는 5종 수수비가 8종 9종 수수비보다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다음 달 보험료 인상, 그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달 3월 달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달 말고 3월 달 집중해서 가입을 많이 하고 나니까 3월 달 절대 고든 타임 놓치지 마세요. 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좋은 시기는 3월달, 어린이달도 아닌데 3월달이 짱이다, 짱!